안녕하세요, 친구들. 잘 지냈죠? 지난번에 어떤 화가를 배웠었나요? 마티스였어요. 오늘은 새로운 화가를 소개해 줄 건데요. 바로 보테로라고 하는 화가예요. 이 화가의 작품을 보면 여러분들이 바로 한눈에 특징을 알아볼 수 있을 거예요. 어떤 특징으로 작품을 그렸는지 잘 보세요. 그럼 지금 바로 보테로의 작품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이 작품 본적 있나요? 왼쪽이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모나리자라고 하는 원래의 작품이고, 오른쪽에 뚱뚱하게 그려진 모나리자가 바로 보테로의 작품이에요. 자세나 그림의 색감은 원래의 작품과 비슷한데 뭐가 다르죠? 네, 체구가 훨씬 크고 얼굴도 정말 크죠. 보름달 같은 큰 얼굴에 이목구비가 가운데로 몰려 있는 게 재미있네요. 이 작품도 왼쪽은 반 아이크라고 하는 화가의 작품이고, 오른쪽은 보테로가 자신의 특징을 살려 다시 그린 그림이에요. 어떤가요? 통통하게 바꿔서 표현했죠. 정말 독특하고 재미있네요. 이것도 왼쪽은 에드가 드가라고 하는 화가의 작품이고요. 오른쪽은 보테로가 그린 그림이에요. 같은 소재를 그려도 이렇게 다르게 표현될 수 있다니 참 신기하죠? 이렇게 원래 화가가 그렸던 작품을 재미있게 모방해서 전달하는 방식을 패러디라고 해요. 우리도 화가의 작품을 우리만의 방식으로 재미있게 패러디해보면 어떨까요? 우리가 패러디해볼 작품은 바로 이 살바도르 달리의 작품이에요. 그럼 바로 시작해봐요. 달리의 작품을 그려보도록 할게요. 위치를 잡을 건데 지금은 눈으로만 봐주세요.
이제 여러분도 위치를 잡아보세요. 더 자세하게 그려보도록 할게요. 달리의 작품에는 이렇게 표현되었지만 여러분들은 조금 다르게 표현해도 됩니다. 원래 달리의 작품에는 여기가 나무로 표현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 친구들은 이제 이 부분을 다른 걸로 바꾸어도 좋고 시계가 있던 부분이 여기, 여기, 여기였는데요. 여러분들이 이곳에 시계가 아닌 다른 걸로 넣어서 그려보면 돼요. 이렇게 빈 공간이 또 있잖아요. 이런 부분에는 또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을 자유롭게 상상하면서 채우면 됩니다. 뒤에는 바다와 산과 하늘의 모습인데요. 여기는 풍경 그대로를 표현해도 좋고 우리 친구들이 또 다르게 멋지게 표현해도 됩니다. 그럼 시작해 보세요. 화면을 잠시 멈추고 작품 속 시계를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것으로 바꾸어 표현해 보세요. 네, 선생님은 이렇게 완성해 보았어요. 미술 도구들로 그려보았는데요. 여기 팔레트와 붓, 나무를 붓으로 표현했어요. 그리고 물감으로 이곳을 표현했고요. 여기는 색연필이 구부러져 있는 모양으로, 여기는 페인트 통해서 페인트가 흘러나오는 모습으로 표현을 해보았어요. 우리 친구들도 자유롭게 상상하면서 좋아하는 것을 마음껏 넣어서 표현해보세요. 네, 오늘 수업 어땠나요? 명화를 패러디해본 건 오늘이 처음이었네요. 지금까지 배운 화가의 작품들 중에서 여러분들이 좋았던 작품 있죠? 그러면 그 화가의 작품에 여러분들의 생각을 담아서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대상을 넣어서 마음껏 패러디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만의 재밌고 독창적인 작품이 탄생할 거랍니다. 그럼 다음에도 또 만나도록 해요. 안녕!